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서 많이 고생들 많으시죠?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저희 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육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몇년 전부터 많아지고 있지만 요즘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육이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다육이를 한번 추천해 드릴 거고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다육이 요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다육이 요건 첫 번째는요.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겠죠. 다육이는 잘못 키우면 바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격이 저렴한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계절의 변화에 특히 더위와 추위에 강한 다육이들이어야 합니다. 특히 또 겨울보다는 이 다육이가 더위에 굉장히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위에 강한 그런 식물을 처음에 키우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병충해에 강해야 합니다. 병충해에 강해야 하고요. 네, 네 번째는 번식이 되도록이면 쉬워야 합니다. 주로 이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꼬지가 잘 되는 그런 다육이를 추천하고 싶고요. 저희도 이렇게 이꼬지를 여러 개 해보고 있지만 요거 지금 이꼬지 요거 잎이 나고 있는 거는 고스트라고 요거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꼬지가 잘 되고 있어요. 번식이 되도록이면 쉬워야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작고, 아담하며 관리하기가 쉬운 다육이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장하면서 외형이 예쁜 다육이들이에요. 외형이 예쁜 다육이들. 성장하면서 이렇게 외형이 예쁜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이 키우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일곱 번째,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입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키우기가 쉽고 시장에서 구입하기가 쉬운 거. 그런 것들이 초보자가 키우기가 쉽겠죠. 물 주는 것을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거. 아홉 번째, 실내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다육이들. 그러니까 실내에서 좀잘 자라는 것들은 초록이들이 많아요. 초록이들은 실내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키우기 쉬운 다육이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랍토세덤, 브론즈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울. 라울은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라울이요. 라울. 이렇게 라울이 있고요. 라울. 미니 염자는 크라슐라 오바타. 제가 키우고 있는 것 중에도 염자가 두 개나 있죠. 요거 염자금도 있고, 여기 염자. 저번에 적심해줬던 염자. 요거예요. 그리고 레티지아. 레티지아, 세데베리아, 레티지아. 그 다음에 청옥. 청옥은 다른 말로 옥서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세덤브리또예요. 그리고 핑크프리티. 핑크프리티는 에케베리아 프리티 인 핑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틀잼. 리틀잼은 크렘노 세덤. 리틀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홍옥, 세덤 루브로팅툼, 홍옥이고요. 홍옥이 키우기 쉽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야, 정야는 에케베리아 데렌베르지, 정야도 키우기 쉽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십이지건, 진주 목걸이, 알로에베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상으로 또 키우기 쉬웠던 거는 지금 또 가지고 있는 누다. 키우기 쉬운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벽어원도 굉장히 경험상으로 키우기 쉬웠던 것 같아요. 올 여름에 더위에도 견뎌냈던 것이 벽어원이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다육이 요건과 다육이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다육이들을 구경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